쇼에 엄청난 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한 분은 저와 같이 균이 들어가고요. 와우. 한 분은 제가 팔로우하는 분입니다. 야, 엄청난 두 분. 야, 기대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제작진들이 시간 아깝다고 제 멘트 확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욘더의 신하균 한지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두 분이 걸출에 나와주셨는데 같이 나와주신 건 처음이에요. 지민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욘더로 돌아온 배우 한지민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신하균 씨. 예. 예, 욘더에 함께 출연한 신하균입니다. 와. 신하균 씨가 2019년이 마지막 출연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오기 전이었죠. 예, 예, 예. 그때 방청에 있었고, 그죠? 네, 네. 마스크는 안 쓴 모습들을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그죠? 예. 근데 우리 지민 씨는 2020년 때 네, 네. 그때 오셨을 때는 방청객이 안 계셨어요.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허전했었어요. 오늘 이렇게 어때요? 괜찮죠? 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진짜 가까이서 뵈니까 네. 너무 좋아요. 반갑고. 이야, 네. 정말 잘생기고 이쁘시지 않습니까? 네. 네. 야,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제일 가까이 있거든요. 네. 아 근데 공교롭게 색깔은 완전 비슷하진 않지만 약간 니트 계열 비슷한 옷을 신하균 씨랑 지금 입었다고 비교가 한껏 될 것 같다고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연예인과 준 연예인의 차이냐 뭐 이런. 당신 연예인이잖아요. 어, 그럼 누가 준 연예인이죠? 두 분이 처음 같이 나오신 거니까 욘더란 작품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가열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 씨 홍보하시죠. 네.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남자가 그녀를 만날 수 있는 미지의 공간 욘더로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그 아내분이 한지민 씨인데 네. 세상을 제가 떠났어요? 시작하자마자 세상을 떠나요. 시작하자마자 하지가 네네네. 근데 이제 죽음 이후에 공간을 제가 미리 남편 몰래 계약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을 초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남편도 죽는 겁니까? 그건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 같고 아하. 시대는 앞으로 10년 후 2032년을 다루고 있어요. 가까운 미래. 네, 네. 그래서 안락사가 통과된 이후의 이야기예요. 네. 네. 설정이. 새로운 설정이고. 네네. SF. 이게 미래이다 보니까 판타지? SF라는 그 수식어를 붙여주시긴 하는데 네. 저희도. 그러니까 또 멜로라고도 많이들 멜로긴 하죠. 휴먼 멜로잖아요. 이거는 그죠? 좀 어려워요. 저희 걸 장르를 정하기가. 네. 결국 얘기하는 건 삶과 죽음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철학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냥 빠져들어서 보시기에 좋아요. 좋은 네. 부분입니다. 부부가 지금 정말 사랑하는 부부니까 그죠? 이게 그런 미지의 공간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신하균 씨 그 절실한 마음이. 네. 욘더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오라고 해요. 안 가고 싶은데? 네, 안 가야 돼. 부정하고 네. 막 그런. 네, 제가 계속 영상 편지로 나 여기 있다고 계속 나 아직 여기 있다고 안 오니까. 정말 애틋할 것 같긴 하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안타깝게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내를 보고 싶어하는 남편의 마음을 누구나가 다 신하균 씨가 맡은 재현 역할처럼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세상을 떠난 누구든 그게 가족이든 오라 그러면 애매한데 자꾸 오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네,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예. 애들도 좀 있을 거고 그죠? 지금은 없습니다. 아, 이 상황에는 없고. 네네. 아, 그렇구나. 사실 지금 2022년 현재에도 그 와이프가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어디든지. 예, 그렇죠. 네. 현실에서는 뭐 그래서 그분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죠. 재빨리 가야죠. 조건 달려갑니다. 예. 네. 공감이 있는 네, 그런 드라마인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아내가 오라 그러면 그게 미지의 공간이든 뭐 천국이든 가야지. 죽으라면 죽고. 9400님 영화인 줄 알았는데 드라마였네요 하셨네요. 네네. 이게 몇 회짜리고 언제 어디서 공개가 되는지 한번 정보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총 6회고요. 6회.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죠. 10월 14일. 14일 날. 네, TV에서 티빙. 티비로 보기만 하다. 전국에 TV가 채널 몇 개인데 네. 동시에 나옵니까? 최대한 TV로 봐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TV로도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스마트 TV로 네. 네. 티빙에서 네, 2주간 네, 공개가 됩니다. 아, 2주간. 그럼 주 3회씩 네. 공개가 될. 아, 전체 다 공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네네. 3회씩 공개, 2주 동안 공개가 되는구나. 감독님이 이준익 감독님. 와우. 영화만 하시던 분 아닌가요, 이분이?
맞습니다. 와, 첫 드라마에 예. 도전하시는 거네. 와, 저는 이중희 감독님이 그 실제로 뵀던 게 컬투쇼에 나왔던 적이 있었고 황산벌 할 때가 아, 제가 네네. 제작 발표회 사회를 봤었던 거예요. 와, 진짜요? 예, 예. 기억이 나는데 드라마 호흡 맞추신 거는 처음이신가요? 이중희 감독님하고? 네, 처음입니다. 둘 다 감독님이랑 작품은 처음이에요. 네. 되게 유쾌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유쾌하고 현장이 이렇게 약간 소풍 온 것처럼 재밌게 촬영할 수 있나 싶게 진짜 많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촬영한 현장이었었어요. 현장을 네. 또 분위기 좋게 해주셨구나 이진희 감독님이. 네. 친하균 씨는 평소에 유머가 좀 있나요? 잘 없습니다. 지금. 아니 정말 재밌으시고 진짜 말씀도 많으신데 자꾸 이렇게 뭐 카메라만 있으면 이렇게 과묵하게 웃기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 좀 하시라고 이건 라디오라고. 그러니까. 인터뷰하기 굉장히 어려운 배우다 뭐 이런 것도 땡튜브에 보면 올라와 있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짤도 있고 이래요. 사전 조사를 했던 모양이구나. 아, 그럼요. 무조건 이틀 전부터는 준비하고죠. 그 긴급한 요청이 좀 왔는데 이은희 씨 문자가 왔어요. 투샷이 너무 좋다고 컷을 바꾸지 말아달라고. 아, 우리들은 제외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사실 네. 보이는 라디오에 안 나가도 됩니다. 여기에요. 네네네. 예, 거기 정면에 있는 그 고정 투캠으로 그냥 쭉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요 앞에 있는 그 조그만 카메라에서도 아마 두 분만 찍고 있을 겁니다. 네네네. 예, 저희는 목소리만 계속 들릴 거예요. 아무리 보던 라디오를 쳐다보셔도 저희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원작이 따로 있다고요? 네, 굿바이 온더라고 소설이 있었었어요. 네, 근데 감독님께서 한 몇 년 전에 읽으시고 이렇게 되게 빨리 이런 세계관을 접할 수 있다니 흥미를 느끼시고 영화를 하셔야겠다 생각하셨었는데 그게 조금 늦춰져서 최근에서야 다시 네, 관심을 갖고 11년이 묵혀있었던 11년이라고 하셨었나요? 소설이 나온 지는 11년이고 영화화 하려고 했던 건 몇 년 전이고 네, 처음입니다. 네. 이 처음에 책이라고 하잖아요. 시나리오를 처음에 받아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 죽음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 굉장히 새로웠고 또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야기여서 너무 전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지민 씨는 어떠세요? 일단 이준익 감독님 작품이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었고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꽤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봤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실 좀 이별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너무 힘들고 슬프고 한데 정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너무 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었기 때문에 예. 감독님이 그려주실 이 온도라는 공간이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였어서 바로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뭐 저도 8년 전에 돌아가셨던 저희 어머니 만약에 온도라는 공간에 있다면 당장 달려가서 보고 싶을 것 같죠. 그러니까 네. 보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온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온도 요즘은 잘 안 쓰는 말 같은데 그 저기 있는 곳, 뭐 저기 보이는 곳, 저기 뭐 있는 곳,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 이거는, 있는 단어인가요? 비욘드. 네. 비욘드에서 파생된 단어인가 네네, 보다. 욘도라는 뭐 사전적인 의미는 있긴 있더라고요. 아, 자신의 기억으로 설계된 세계. 메타버스 이런 것 같아요. 가상현실. 그렇지. 예. 네. 맞습니다. 천국은 아닌 거죠? 천국과 우리 그 세상의 중간에 있는 공간인가? 구천이라 그러죠. 구천. 뭔가 그 공간을 구천에 떠돈다 그러지. 저희 사람은 다 천국에 가본 적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그 공간을 다시 태어나지 않는 누군가는 이상. 또 행복한 기억으로 만드는 세계여서 그곳이 그렇다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딱 특정 지어서 이곳은 천국이에요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네. 근데 그쪽에 온도라는 세계가 막 나옵니까? 나오죠. 지민 씨가 거기 사는 세계에 나가. 그럼요. 등장하자마자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온도란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계랑 거의 똑같아요? 아니 좀 뭐가 달라요? 아무래도 32년이라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좀 미래를 이렇게 구축하실까 궁금했었는데 10년이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방 가죠 시간은. 어떠한 이런 디바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미래형으로 하셨는데 그 온도라는 공간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이 똑같아요. 일상이랑 비슷하게 꾸려져 있어요. 안 늙어요 온도는? 아,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연기하실 때는 뒤에 이제 크로마키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걸로
찍고 뒤에 CG 작업을 따로 하신 건가요? 후에 그런 장면이 꽤 많아요. 그렇겠지. 네. 두 분 말고도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또 등장을 하십니까? 네, 정진영 정진영 씨, 이정은 배우님 이렇게. 이정은 씨도 나오시는구나. 어떤 역할로 나오세요, 이정은 씨는? 이 욘도라는 세계를 조종하는,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이에요. 세이렌이라고. 이정은 씨가 세이렌. 욘도의 관리자구나. 그리고 정진영 선배님은 창조자, 이 욘도라는 공간을 만드신 분이네요. 죽음을 디자인하시는 분입니다. 닥터 K라고. 닥터 K가 이렇게 이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욘도라는 공간을 오게끔 소개하고 약간 유혹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문구가 그래요. 여러분의 삶처럼 죽음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이제 늦게 컬처쇼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인간과 삶과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욘도입니다. 욘도. 티빙에서 14일 날 공개되는 총 6부작짜리 그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두 분이 20년 만에 처음이 아니시네. 20년 만에 재회한 거였어요. 20년 전에. 2003년 드라마 좋은 사람에서 함께 만났었는데 그때 신하교 씨가 첫 드라마였고 한지미 씨는 첫 주연을 하셨었을 때. 제발 사진 좀 어떻게. 아니요. 아, 정말. 이게 욘도 아닙니까? 당장 어제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전혀 뭐 이게 20년 전이라고 해도 안 �을 정도잖아요. 그죠? 진짜 그러니까 젊네요. 풋풋하네요. 두 분은 그냥 지금 욘도에 살고 계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욘도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또 작업하신 거 반가우셨겠어요. 네. 그때는 좀 뭐 다들 뭐 신인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좀 없었을 때잖아요. 그죠?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였고 정말 사실 너무 제 연기하기도 벅차고 막 바쁘고 뭐라 그래야 되지? 겁이 되게 많았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제 과하기도 너무 바빠서 사실은 이렇게 서로 호흡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조용했었어요. 그냥 대사만 하던. 그래서 사실 20년 만에 만났다고 이 작품을 계기로 많이들 이렇게 소환을 해주시는데 떠올려 보면 둘 다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그래서 그냥 처음 만난 느낌처럼 이번엔 촬영을 했어요. 네. 약간 근데 이제 응원은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서로 다 계속 잘 된 최고의 배우들이 되셨잖아요. 그건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안 했죠. 아 연락이 없이 지내신 것 같은데. 네. 연락처는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처는 알았었어요. 근데 서로 바뀐 걸 말을 안 했겠죠. 20년 전이니까요. 지금도 연락처를 알지만 굳이 그렇게 막 연락을 잘 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연락할 때는 이렇게 윤더 팀이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음식 사진 그렇게 보내는 거야. 어머머. 영상으로 음식 사진 다 찍어서. 약올리네. 블로거처럼. 저를 진짜 많이 약올리세요. 아니 같이 먹고 싶어서 맛있는 거 보면. 아이고. 그럼 미리 불러. 미리 불렀어야죠 그러면. 그러셨구나. 아이고. 와. 신하균 씨도 개인적으로 또 우리 학교 후배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나올 때마다 학교 나온 지 한번 꼭 밥 먹자. 술 한잔 하자 해놓고서 또 이 시기가 오고 또 이 시기가 오고 좀 두문불출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밖에 안 나가시고? 아니요 저 잘 다닙니다. 네. 누굴 만나는 겁니까? 아니, 부르면 궁금하긴 해요. 부르면 가요. 궁금하긴 해요. 막 부르진 않고요. 부르면 가요. 적극적이지 않구나. 근데 오라면 오는 거구나. 네. 그래서 욘도에서도 아내가 오라면 오는 거구나. 맞네요. 예. 게스팅을 잘했네. 이준익 감독님이. 그러니까 욘도에서 다행이죠. 생각해보면 별로 싫다라는 거절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거절을 안 하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고 약간 이렇게. 먼저 제안을 안 하는 것뿐인 거죠. 제안하기 전에 다들 연락이 오더라고요. 무슨.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균 씨? 저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뭐 두루두루 다 친해요. 먼저 제안해서 나오라는 사람 있어요 혹시 본인이? 제가요? 그쵸. 저는 거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다 나온 걸 찍어서 보내기 전에 이거 먹으러 가자 하는 분이 있나요? 저는 뭘 음식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만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존재하나 친구분들이. 욘도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진짜로? 어제 메타에서 게임 세계에서 만나시고 그런 건 아니시죠? 항상 VR 친구가 VR 많다고 수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친한 연예인이
저 아니죠? 아, 지민 씨도 물론 가장 최근에 작품을 했으니까 자주 봤었고. 한 분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 가장 최근에 마지막에 본 친구는 우리 저 욘도에도 나오는 배우람 씨라고. 배우람 씨. 실제로 부산 영화제에서 봤잖아요, 우리 같이. 아니, 그리고 서울에 와서. 어, 또 봤어요? 그저께. 아, 그랬구나. 어. 있으십니다. 네. 그렇게 친해 보이진 않던데. 네. 있으시네요. 오정세 씨랑 안 친하세요? 너무 친하면 아, 저울, 어울릴 것 같은데 두 분이. 정세 씨랑은 예, 거의 정세 씨가 또 이게 술을 잘 못해요. 아, 예. 그리고 예. 두 분이 라이벌로 그때 나오던 그 영화 있었잖아요. 너무 케미가 좋아갖고 예. 친하실 것 같다. 연기 호흡이 되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딱 연기할 때까지만인가요? 네. 관계가요? 예, 네, 관계가 딱 그런 연기할 때까지만 하고 연락하는 거는 먹은 음식 이렇게 찍어 보내는 정도. 그 먹은 음식도 촬영 중에만. 촬영 중에만. 네, 촬영 끝나고는 중에만. 거의 연락이 없으시고. 아, 궁금합니다. 베일에 쌓여진 분이에요. 예, 네. 8888님, 신하균 배우님 친구가 배우님 보고 촉촉한 초코푸들 같대요. 맞으시죠? 초코푸들. 칭찬이네요.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왜 초코지 근데? 그냥 하얀 초코색. 어. 지금 뭐 약간은 까부잡잡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아닌데. 그런가요? 머리도 이렇게 살짝 좀 젖어 있고. 예. 네. 눈빛도 촉촉하고. 아, 감사합니다. 저 그만 보세요. 너무 호도, 너무 떨어지게 보니까. 호도 조금 젖어 있을 것 같아. 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배우 라인 중에? 네. 예, 기생충이라고 두 분 계세요? 두 분. 아. 네. 오, 박명훈 맞아요, 배우. 맞아요. 네. 네. 박명훈 배우님 그 친동생이에요. 네, 네. 아. 이름이 곽범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골프가 좋니? 나도 좋아. 걸프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자, 영화 특별 초대석 우리 욘더의 신하균 한지민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야오! 시간이 금방 가버리고 있습니다. 네, 얘기만으로도 지금 욘더를 보고 있는 듯한. 어, 욘더에 네.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가보지도 않았는데. 자, 4995님. 이번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욘더 선공개를 보고 왔습니다. 몰입해서 보다가 하균 배우님 수영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살짝 나왔는데요. 크크크. 혹시 그 장면에 비하인드가 있는지 궁금해. 어, 수영하는 장면이 나오시죠. 왜 웃음이 나왔을까요? 이 장면에서. 이게 이제. 행복했던 한때가 과거 장면이 곳곳에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목걸이, 그러니까 되게 소중한 목걸이인데 그 목걸이를 이제 수영장에서 아 저기 호수에서 빠뜨려요. 아. 그걸 찾으러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저도 살짝 웃음 났어요. 근데 근데 이게 약간 숨을 참으면서 되게 클로즈업으로 물 속에서 이렇게 가니까 예쁘게 나오기 쉽지 않고. 쉽지 않죠. 네. 아, 그러면 눈을 뜬 장면일 거 아니야? 네, 뜨고 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귀엽게 나왔어요,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초코푸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는. 맞아, 맞아, 맞아. 이 푸들 털이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나와. 수영을 좀 하세요? 네, 뭐 물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장면을 찍기는 어렵지는 않으셨겠네요, 그죠? 그래도 수중 촬영은 힘들어요. 아, 그렇죠. 숨도 참 오래 참아야 되고 눈 뜨는 것도 좀 아프고. 찾았습니까 목걸이를? 아, 영화를 봐야 되니까. 아, 봐야죠. 아유. 드라마입니다. 예. 어떤 영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욘더 드라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드라마, 드라마인데 예. 드라마인데 찾는지 안 찾는지 궁금해갖고. 예. 신하기 씨 입 모양을 살짝 봤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대답했어요? 대답은 안 하셨는데 입모양만 네. 하실 뻔했었어요. 243님께서 지민씨 아직 떡볶이가 최애신가요? 떡볶이 최애죠, 추천해주세요. 최애. 아직까지도 뭐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니까 떡볶이? 추천 하나. 최근에 발견한 데 있으세요 혹시? 최근에는 발견 못했어요. 인생 떡볶이집 한 군데만 추천해주시면 오늘 미어 터질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프로에서도 한번 그냥 어디 철길 옆에 있는 떡볶이 좋아해요 그랬더니 이름이 철길 떡볶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송에 나왔던 그 아차산에 있는 떡볶이 집은 그냥
제가 하는 떡볶이집처럼 처럼 돼버렸어. 예, 그냥 수식어가 한지민 떡볶이로. 와. 이쯤 되면 저한테 주변 분들 떡볶이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오. 할 정도로 제가 떡볶이 한지민 떡볶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치면 아까 거기가 나와요. 아 거기에 나와요? 네. 그렇게 치면 거기에 딱 나와요. 예, 근데 거기는 제가 가서 먹는 곳은 아니고 사다 먹는 배달이 아, 잘 배달이 돼요.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촬영장에서 한번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맛있다 보니까 어느 촬영장에 가도 다 그 떡볶이를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 와. 떡이 잘 안 부나 봐요. 그럼 배달이 오는 아, 떡볶이는 식어도 맛있고 불어도 그렇지 맛있고. 불어도 맛있지. 네. 떡볶이를 모르시나 네. 보구나. 안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셔도 돼요. 아니 좋아합니다. 아니 그 가게에서는 당연히 너무 고마워서 어느 촬영장이든 보내줄 것 같아요. 저라도 네, 잘 보내세요. 멀리 멀리까지. 그 정도면 한지민 씨를 위해서 그 촬영장 앞에서 만들고 계셔도 되겠네요. 아니, 푸드 트럭을 보내줘야 네. 되겠어요. 와 떡볶이 드셔보셨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떡볶이 촬영장에서? 아,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아, 나도 저렇게 솔직하게 말할 걸. 아. 신학이 씨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막걸리. 막걸리도 좋아하는데 예, 그냥 그 좀 건강식을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양념. 건강식 중에 어떤 거? 오르가닉이 오르가닉? 오르가닉? 예, 뭐 야채도 좋아하고. 야채.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야채라는 게 건강식이라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더니 야채라고 야채. 대답을 해주셨어요. 야채맨이야 신하균. 야채 중에 어떤 건지 아니, 한 번만. 토마토. 토마토. 견과류. 견과류. 토마토 견과류를 드신 거 본 적이 없는데. 아 너무 이미지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음식 영상 온 건 뭐예요? 촬영, 현장에서 자기 군것질을 잘 안 한대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항상 과자를 드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과자맨이야네. 자기는 되게 아침잠이 없어서 언제 잠이 들어도 6, 7시면 잠이 깨 눈이 떠진대요. 근데 얼마 전 부산영화제 끝나고 1시에 서울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언제 일어나셨냐고 한두 시에 나 지금 일어났다. 아니, 아무리 늦게 자도 1시에 왜, 잤는데 너무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항상. 욘도라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신하균 씨한테는 네. 견과류 토마토 진짜 네. 단 한 번도 토마토.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사실 제가 이번에 촬영하면서 살이 너무 쪘어요. 아. 연도하면서 너무 잘 먹어서 저도요. 아 진짜. 네. 네, 항상 간식에 또 우리가 밥차도 너무 맛있고. 아이고 밥차 맛있죠. 촬영 끝나면 감독님하고 막 음식도 해 먹고. 그래서 10kg가 지금보다 쪘어. 아 목이 잠기네요. 거짓말해서 그래요. 너무 토마토하고 견과류만 네. 드셔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신 거 그렇죠. 생수도 좀 드시고 요즘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제 좋아했으면 좋겠는 음식인 거죠? 토마토 견과류. 실제로 토마토 되게 좋아해요. 설탕 소금.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안 치. 안 하고 그냥 생 토마토를 좋아하시는. 생 토마토도 방울을 좋아해요. 방울. 방울 토마토. 쉽게 먹을 수 있는. 방울 토마토. 혹시 방울 토마토를 신하균 배우님이 먹는 걸 본 사람이 누구죠? 그걸 어디서 집에서 먹어요? 집에서 먹으면 목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아 어렵네요. 네. 사육이사님께서 또 신하균 배우님 여동생 떡볶이집 네? 너무 맛있었는데 어? 정말이요? 어느 날 갔더니 없더라고요. 해선인에 다시 오픈 계획 있나요?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아 신하균 씨의 여동생이 떡볶이집을 했었어요. 네. 코로나 전까지 했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문을 닫고 아이고 어려워. 쉬고 있습니다. 근데 동생분 성함이 해선이에요? 네. 해선이 떡볶이 괜히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이 떡볶이 좋아하는데 떡볶이를 안 좋아하세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빠가? 지금 알았어요. 동생분이 계시다는 걸. 진짜로 그것도... 안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한다니까. 저는 막 이렇게 조카에게도 많이 하고 언니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근데 아 너무 재기만 했네요 그동안.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네. 알게 된 지 20년이 됐단 말이죠. 예. 근데 여동생 있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어요. 떡볶이 집을 동생분이 몇 년 하셨어요? 한 5년 했습니다. 꽤 오래 하셨네. 저희 사람도 많았고 저희 동네에서 했는데 다시 하시면 좋겠다. 예. 네. 근데 안 좋아하세요 떡볶이? 응? 동생이 한 저는 맛있... 그렇게 떡볶이를 그냥 방울 토마토만 드시니까. 와. 네. 아니 근데 그런데 신하균 씨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인 건 딱 그냥 보기에도 그럴 것 같죠. 네, 그죠? 학창 시절 반장도 하시고 학생회 밴드까지 결성을 했대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대학교 때는 뭐 아웃사이더였기도 하고 그리고 동아리 회장을 또 하셨대요. 오. 만시인가요, 만시? 네네. 네, 만시 만남의 시도라는 우리 동아리가 서울예대 동아리가 있어요. 네네네. 예, 거기에 회장을 역임했었죠. 우리 그 우리 과에서는 참 회장이 나오고 싶지 않은데 그죠? 네. 그리고 영국과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저희 때 인원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누가 할래? 누가 할래? 이러다가 제가 하게 됐고. 무슨 과였어요? 연극과 아니에요? 방송연예. 전 방송연예과예요. 아~ 예. 그랬어요. 저는 예음회라는 음악 동아리 회장을 했었고요. 아, 책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 예, 땡땡 교 땡문고 이제 에세이 부분 베스트셀러입니다. 잘 던졌습니다, 제가. 고맙다. 네네네. 다음 질문 이어가시죠. 신학윤 씨가 뭐 할 때 정말 즐거운지 좀 궁금해요. 그래. 막 신날 때. 와, 난 이거 하면 너무 신나. 뭐 이런 거. 요즘 최고다. 이게 내 관심사다. 전 사실 방울토마토 먹을 때. 아니, 설마. 설마요. 설마요. 촬영 끝나고 집에 갈 때가 제일 신나요. 아, 일 끝나고 집에 갈 때. 네. 집에서 샤워하고 뭐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하든지. 아, 좋지.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안주를 맥주에다가 뭘 먹습니까? 저는 안주를 잘 안 먹어요. 안주를 또 안 드세요? 견과류 먹어야 돼요. 견과류 아니 뭐 거의 안 먹습니다. 안주를 안 드세요? 네, 잘 안 먹습니다. 아, 야, 이게 술 얘기 나오니까 저 또 궁금한 게 막걸리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한지민 씨 같은 경우는 엄청 주당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요? 예, 엄청 유명하세요.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 이제는 이제 뭐. 이제 아니에요. 이제 힘들어요. 아, 이제 이거 불과 얼마 전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그새 가셨나요? 1년 전. 네. 1년 만에. 1년 반 됐구나 촬영한지. 네. 일단은 한지민 가라사대의 알코올 철학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음악을 좀 깔아드릴 테니까 본인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너무 본인이 읽는 게 웃긴 것 같아요. 저희가 음악을 좀 잔잔한 거 이거 만드신 분 보고 거기서 프로에서 만드는 건가? 야, 대단하네요. 이런 걸 또 만들어주셨네. 이 철학을 모아서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음악 준비됐나요? 네? 아무 음악이나 좀 깔아주세요. 부럽다. 예. 한지민 가라사대. 시작은 부드럽게 소맥 세 잔으로, 소주는 원샷으로 털어넣기. 지방에 갔으면 그 지역 소주를, 소주는 기분 좋을 때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마실 것. 마지막 안주로 라면은 필수. 공익 광고. 진정한 딱 이 가라사대만 봐도 아, 정말 인간적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털털하시. 저는 제 이 프로에 원래 술 먹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백종원 선배님과. 다른 회차에 나오신 분들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다 저만큼 마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나오신 분 중에 저만 취했더라고요. 그 다음 편이 박재범 씨가 나왔나? 네, 그냥 저만 제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셨더라고요. 이 가라사대가 뜨고 나서 많은 여자 후배 배우 이제 분들한테 연락 왔어요. 너무 언니랑 술 먹고 싶다고. 아니 이제 술꾼 도시 여자들인가 그 드라마 다시 하잖아요. 네네. 투하죠. 거기 한지민 씨 나왔으면 너무 어울렸겠다. 아, 그냥 실제로 먹으면서 다큐처럼 찍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언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소주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도 이렇긴 한데요. 이제 옛전만큼 많이 잘 마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드시면 살이 찌잖아요.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라면을 마무리하면 이거를 그럼 다음날 어떻게 뭐 붓기 빼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 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연도 촬영장에서도 항상 또 마지막에 라면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와. 네, 안 드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다 먹는 거예요. 국물까지. 촬영실 것까지. 네. 견과류를 안 넣어주니까. 견과류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또 부어서. 이제 다음날 촬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발사 하시나요 혹시? 아, 연도라 상관없나 부어도? 겨울이었는데 창문 열고 얼굴 빼고 달리고 막 그랬었어요. 아, 찬바람을 맞으면 저 붓기가 네. 빠지니까 이제 부어 있었어갖고. 근데 또 감독님께서는 아유 괜찮아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지만 보고 반성했어요. 아, 이제 근데 다른 촬영 때 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네. 연도 촬영장이 항상 유독 그랬구나. 예, 막 캠핑 온 것처럼 너무 좋았구나. 좋았었어요 분위기가. 예. 그럼 한건 영화는 되게 행복하게 보이겠네요. 저희가 볼 때도 드라마요. 드라마. 예, 일단 영화 같은 드라마죠. 맞아요. 빠져나갔어요. 예, 영화 같은 드라마죠. 예. 하균 선배님 이제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질문 안 드렸는데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말해요. 그냥 말하래요. 아무 말이나 해요. 신하균 씨 그 노래 좀 하지 않으세요? 노래 아예 못하세요? 아예 못합니다. 아예 잘하실 것 같은데. 형 시키지 마 이런 거. 노래 나오. 아, 노래 잘하실 것 같아갖구나. 아, 춤은 어떠세요? 춤도 뭔가. 아, 만남의 시도 출신인데 어느 정도 이게 몸을 쓰는 것도 잘하시죠. 마당극이라 이제 그 거기에 맞는 춤을 이제 따로 배우죠. 맞춤 춤도. 네, 배우면은 추는데. 잘 즐겨하시진 않는다. 힘들어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앉아서 그냥. 오늘 여기 나와주신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한지민 씨는 춤 좀 즐겨 좀 하시죠. 흥이 좀 있으시잖아요. 아 이게 오늘 좀 방송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 보면 술 드시고 춤 추시는 느낌인데. 아니 흥이 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진짜 예전에 너무 조용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 바뀌었어 근데? 예, 네, 근데 진짜 30대 때. 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도 많이 바뀌고 아... 바꾸려고 노력도 하고 근데 그냥 윤도 촬영장에 어느 섬에서 촬영을 하는데 예. 비가 온다고 그 다음날 그래서 갑자기 촬영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닷가 너무... 앞에서 저희밖에 없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음악을 되게 많이 틀어주셨었어요. 아, 감독님께서. 그래서 뭐 이렇게 둠칫둠칫 했죠. 어, 같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좀 하셨어요. 지민 씨만큼은 안 했어요. 근데 아, 왜 이렇게 자꾸 안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흥겹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아,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찍었던 드라마라니까 왜 자꾸 영화? 아니, 아니 그건 영화의 한 장면 같겠다고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찍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엄청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10월 14일 네. 네. 2주간 어. 6부작이 3부작씩 공개가 됩니다. 네. 네. 지금 저 티빙. 네, 티빙. 티빙. 아까 신하균 배우님께서 TV라고 하셨는데 TV로도 보실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고 티빙입니다. 신하균 씨 저격 문자가 딱 도착을 했습니다. 어, 안대범 씨께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안대범 씨라고 아는 분이세요? 아는 분이에요?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 근데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아니,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해? 그냥 나는 너무 친한 사람이 그런 줄 알았지. 그러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뭐야 이 사람? 아이고 제보가 하나 왔습니다. 유지수 씨, 하균 씨는 우리 브레인에서 우울한 편지를 부르셨어요. 오. 아 브레인 노래를 아 부르셨던 장면이 나왔었나 보구나. 유재하 씨의 노래. 예 잘하는 건 아니고 그런 씬이 있어서. 안 되는데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들어볼까요? 오? 아니 드라마를 위해서, 아니 드라마를 위해서. 오. 저도 저번에 다 많이 했어요 노래. 그렇죠, 그렇죠. 저번에 여기 나와서 한 일절을 오. 다 했어요. 드라마를 위해서 엄청 많이. 가사도 나오네요. 뭐 떨려 설레. 조금만 해야지. 일부러 그랬는지.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왜세요? 일부러 그랬는데. 잊어버렸는지 가방 안 깊숙이 자. 넣어두었다가 아예 못하겠어요. 와. 그래도 신하균 씨를 생방송에 노래를 시킨 거는 컬투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깜짝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팬분들이. 괜히 사연 있는 노래처럼 들려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아, 신하균 씨는 뭐 예전에도 우리 저 곽범 씨가 얘기하셨지만 인터뷰하기 어려운 연예인으로 예, 조금 알려져 계신데 네. 왜 그럴까요? 네, 다시 태어난다면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KBS 어느 드라마 어제 표정과 이게 말이 안 되는 짤이 나와버린 거예요. 봐봐요. 저 다시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나서 뭐 어떤 얘기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마디를 딱 하셨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네, 좋겠다. 이게 맞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좋겠죠. 네. 예. 다시 태어나면 좋죠. 잘 살아볼 수 있잖아요.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다시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이랬으면 제가 한번 다시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게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당신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처럼 생기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전 그냥 제가 자존감이 너무 야, 조금 지금보다는 너무 낮았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얼굴이지만 뭐 예, 좀 어떤 능력이 생긴다거나 능력? 어떤 능력이 생긴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능력은 좀 커진다면 타고나는 거 있잖아요. 타고나는 거 아 노래나 춤 이런 거 잘 쳤으면 좋겠어요. 노래 아, 노래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부러워. 노래 잘하는 사람을 태어났으면 좋겠다. 네, 저 학교 다닐 때도 그 형 예음의 노래 네,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두 분이 학교 같이 같은 시즌에 다니셨어요? 예예예. 예, 예. 거짓말. 맞아요. 제가 더 훨씬 어려 보이죠? 호프집에서 이렇게 후배들 이렇게 모아서 뭐 모이면 통기타로 노래 불러주시고 그랬어요. 예, 알바도 제가 필소굿에서 알바도 하고. 필소굿. 네. 알바도 하고. 네. 와. 예, 그런 선배였어요. 낭만이 있던 선배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걱정했던 게 신하균 배우님께서 약간 그 인터뷰하기 어렵다 뭐 이런 게 아까 대본에도 보고 있어서. 아 저는 괜찮아요. 저도 괜찮은데. 아 근데 이분이 좀 어려워했네 보니까. 예. 네. 근데 지금 이게 말이 굉장히 많아지신 거를 청취자분들 다 느끼고 계실 텐데 이게 지금 호르몬 때문이라는. 아 근데 지금 이경진 씨가요. 네. 신하균 씨 너무 웃겨서 인터넷을 지금 검색이 돼 웃기셔갖고. 오 예. 예 견과류만 드신다고 해갖고 소속사 이름에도 호두가 들어가네요. 아 호두 앤 유 엔터테인먼트. 그 이름을 보고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아 그 견과류로 인해서 이 사무실에 들어가신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토마토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 예. 어, 토마토 괜찮네요. 토마토도 어, 어울린. 은행 거래는 거기 저축은행으로 하십니까? 와 그렇구나. 8298님께서 신하균 씨 오늘 너무 그림처럼 앉아 계신데 욘더로 이행시 해주세요. 사람들이 말 네. 이런 걸 그 사람들한테 시키니까 청취자들 시킨 걸 해야죠. 자, 어제도 사실 욘더로 이행시 하고 했는데 이미. 해야 그랬는데 계속 생각 못해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어, 오늘 혼자 해보세요. 다르게. 네. 새롭게. 오늘 한번 뛰어볼까요? 자, 잘하면 어제랑 똑같이 하기 없어요. 잘하면 신하균 씨 선물 드릴게요. 와우. 네. 준비되면 뛰어들까요 우리가? 네. 시작. 연. 연. 연도를 보시면 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와. 와우인데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노멀하지만 네. 노멀하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홍보성으로 예. 너무 적합했다. 예. 아. 야 그러면 어저께 도움을 구했다던 아니, 선물 하나 선물 직접 신하균 씨께 드리는 거예요. 오 야, 직접 이분께 본인이 뽑으신 거 아니 신하균 씨께 드리는 거예요. 아, 직접 진짜 이행시를 잘했잖아요. 아, 자, 아, 신하균 배우 뭐 뽑았어요? 라면. 아, 라면. 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라면을 뽑으셨습니다. 예. 자, 한지민 씨가 직접 한번 이거 읽어주실래요? 1985님 문자. 한지민님 신인 시절 2000년 초반에 서산해미 공군부대 정문초소에서 근무하다 봤는데 너무 예쁘셔서 군생활의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오. 아버님 안녕하시죠? 더울 때는 시원한 음료를 주시고 추울 때는 따뜻한 커피를 주시며 늘 군장병들 챙겨주셨던 따뜻한 아버님 같은 분이셨는데 그립네요. 늘 건강하시기 빌고 한지민님 항상 응원할게요. 아버님이 아빠가 그 부대 쪽 근처에서 일을 뭐 가게를 하나 하셨었거든요. 아, 근처에서. 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보셨었나 봐요. 아, 네네네. 목격 진정한 목격담이네. 네. 아, 이분은 이 힘으로 군생활 잘 하셨을 겁니다. 네. 당연하죠. 네. 또 한지민 씨께 선물을 드려요? 아니 이분께. 저는 라면 있어서 좋아요. 예, 1985님께 목격담 보내주셨는데 선물 하나 한지민 씨가 뽑았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뽑으면 안 돼요? 뭔데요? 껌. 한지민 씨가 라면이랑 선물... 같이 드릴까 이렇게 껌만. 아 그래도 됩니다. 네네 제가 드릴게요. 저희 소중한 라면과. 네. 예. 일단 빨리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Here we go. 음악이 깔리는 의미는 이제 두 분을 보낼 때가 보내드릴 때가 된 겁니다. 예 연도.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예, 9579님. 네, 하균 선배님, 지민 선배님, 저 다솜이에요. 연도 촬영하는 동안 선배님들과 함께여서 너무 즐거웠고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왜 눈물이 나죠? 누굴까요? 이 음악가 네. 저희 연도 연도 분장 아 분장하셨던 네, 그래서 저희가 분장 지울 때는 항상 따뜻한 수건을 준비해서 어깨에 막 마사지 해주시고 너무, 네, 너무 정이 느껴진다. 네, 고마웠던 친구예요. 우리 다솜 씨한테 지민 씨가 선물 하나 줄까요? 또 제가요? 아, 네. 잘 뽑으면 눈물이 핑 돈다고 하셨는데 네. 과연 어떤 선물일지 음악까지 깔리니까 뭔가 네, 지금 노래 제발 오빠가 다시 뽑으면 안 돼요? 왜? 뭔데요? 식빵. 오빠 한 번만 뽑게 해주시면 안 돼요? 모든 순간이 식빵 같았다는 거죠. 야, 한 번 더 뽑으시죠. 전 똥손이에요. 예. 자, 다솜 씨에게. 오, 이건 조금 난 것 같아요. 프라이팬. 프라이팬. 오, 세트. 감사합니다. 우리 연도 14일부터 오픈되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뵙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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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에러